자, 세 번째 거. 자, 그것은요, goal line technology입니다. That settled any dispute. 어떠한 분쟁을 해결했던. 무엇에 대한, 골에 대한.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이 that, 강조 구문이죠. 강조할 내용을, 이것은 goal line technology 강조할 내용이겠지? 그리고 뒤에 문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디 부분에 빠졌을까? 주어 부분에서 빠졌을 거예요. 그죠? 이런 문장이고, 내게 좀 조심해라는 것은 이 동사 부분이야. 이게 was가 쓰인 이유는 뒤에 보이죠? settled라는 게 과거제. it is가 아니고 it was가 되는 이유는 이 원형 문장이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문장은 아래 나와 있죠? goal line technology settled any dispute over the goal이라는 게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여기서 강조할 부분인 goal line technology를 우리가 이틀의 강조 사이에 집어넣고, 단지 여기서 동사인 settled가 과거이기 때문에 it is가 아니고 it was가 돼서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동사가 employ입니다. 에이? 그럼 고용하다야? employ는 고용하다는 것은 사람인 경우고, 사람이 아닌 경우는 뭔가를 이용하다야, 이용. 동사로. 주어는 뭘까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주어는 어떤 시스템인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쓰이는 바로 이 using이라는 게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죠. 우리가 해석 뭐뭐 하는 중인 또 뭐뭐 하는 현재 분사는 우리가 능동의 뜻이니까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는 제뭐 시스템은 뭐를 이용한다? as many 했으니까, 뭐뭐만큼 많은이죠? 그럼 뭘까? 최대, 몇 개까지? 14개의 카메라까지를 이용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고.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dash라는 관계대명사인 게딱 눈에 들어오는 게 뒤에 capture라는 동사가 나왔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주어는 뭘까? 그 앞에 있는 14개의 카메라들입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러니까 뒤에 captures를 안 쓰고 capture를 쓴 겁니다. 자, 이게 선행사다 보니까. 자, 그래서 14개만큼의, 최대 14개만큼의 그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이 카메라들이 뭐 하는 거야? goal을 capture. 다른 various angle,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goal을, 공을 이렇게 찍는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showing도 분사구문이지. 분사 구문이에요. 왜? 콤마 뒤에 또 다른 동사를 쓸순 없잖아요. 그죠? 분사 구문은 쉽게 말해 이렇게 고칠 수 있죠. 분사 원래 문장은 뭐야? 뭐가 생략돼? 제일 먼저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은 원래 문장에서 뭐가 생략되고 만든 분사 구문이잖아요. 접속사입니다. 맨 먼저 접속사야.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는 주어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 뒤에 나와, 앞에 나와 있는 14대의 카메라니까 대의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capture라는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랑 시제 같아야 되니까 show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시스템은요, 위에 것부터 다시 봐야겠네. 이 기술을 이용하는데, 자, 이 기술을 이용한 그 시스템은 최대 14개의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이 카메라가 다양한 각도에서 골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 카메라들은 쇼 보여준다가 되겠죠. exact 정확하게 이때의 where the ball is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의문사 주어 동사 뭡니까 이게? 그렇지. 간접 의문이지. 어디에 그 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At a certain time.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되겠죠. 자, 어려운 문법이 꽤 많이 나와 있네,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더 볼게. as many as를 쓰는 이유가 뭘 비교하는 거야, 바로. 카메라의 숫자죠. 카메라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매니를 썼겠지. 이해 됩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e moment. 어떤 순간? 공이 지나가는 순간, 골라인을 지나가는 순간. 사실은 이, 여기에는, 선생님, 콤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두 개 문장이 어떻게 콤마로 연결이 됩니까? 라고 나한테 말이 나와요, 정상이죠. 미안하지만 두 개 문장이 아닙니다. 왜요? The moment 뒤에, 사실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뒤에 문장과 연결해줄 뭔가가 들어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볼이 주어. 지나갑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a ball passes the goal line이 문장이었다면, 콤마로 연결이 안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앞에 있는 뭐를, 그 순간을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앞에 그냥 단어만 들어가 있는 거야. 공이, 지나가는 그 순간. 그럼 이건 앞에 있는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콤마를 쓸수 있는 거야. signals, 뭐가? 신호들이 보내지죠. 이때 to는요 어디로죠? 어디로? 시계로. 그 시계가 차고 있나요? 착용되어지나요? 그렇지. 누구에 의하여 착용되어집니까? 심판에 의하여 착용되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는 과거 분사가 들어가 있죠. 그 시계로 신호들이 보내집니다. 이 됩니까? 이 다음 문장은 그때 우리가 해석이 어려워서 했던 것 같은데, adoption이 뭐였습니까? 채택, 무엇에? goal line technology를, 의 채택은, 자, 영원히, rule out이란 단어, 뭔가를 배제하다라는 뜻이었죠? 가능성을 배제해버렸다. 무엇의 가능성? disputes. 그렇죠. goal에 대한 논쟁의 가능성들을 배제하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자, in addition to는요, 무엇 무엇에다가 더해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전치사 있죠? 전치사 to의 뒤에 들어가는, 이게 문장일까? 명사구입니다. 문장은 들어갈 수 없어요, 전치사 뒤에. 하여튼 뭐야, 무엇에다 더해서, improvement가 이 뒤의 명사죠. 향상입니다. 무엇의 향상? 선수들의 트레이닝과 referees의 call이니까 뭐야, 심판들의 판단에 있어서의 이러한 향상에다가 더해서. 그럼 또 다른 뭔가 있다는 얘기지. 이 기술은요, 두 번째 거 뭡니까? 핵심이 이거죠. 스포츠 팬들이 이제는 정확한 게 아니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이게 또 다른 나라의 매력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했던 이거 무슨 동사? 준사역. 그러다 보니까 뒤에 뭐? 에? 원형. 갑자기 단수가 왜 나와? 좀 집중을 해서 말해. 이러면 선생님 점점 불안해져. 아니면 to enjoy가 되든지. 준사역이니까 단수랑 아무 상관없어 지금이. 게임을 스포츠 팬들로 하여금 즐기는 걸 도와주지. 근데 어떤 수준에서, 또 다른 수준에서, 높아진 수준에서를 말하겠지. 바로 그 예가 virtual reality. 말 그대로 뭐야? 가상현실이 one of는 뭐뭐들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one of 뒤에는 반드시 s나 es인 복수형 명사가 오죠. 가장 promise라는 거, promise란 말이 뭐야? 전도 유망한. 아, 가장 유망한 기술들 중에 하나가 바로 Virtual Reality다. 이 Virtual Reality는 누구에게 더 좋은 거야? 팬들에게. 그걸 보고 있는 팬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거지. 계속 가겠습니다. 2015년 가을에, 자, 한 집단, 한 그룹의 팬, 사커 팬들이지. 얘네들이 주옵니다. 얘네들이 뭐 한 거야? Had a chance. 기회를 갖게 됐죠. 어떤 기회입니까? 자, 그렇지. 볼 기회입니다. 앞에 있는 워치가 찬스를 꾸며주고 뭐뭐 할 기회니까 형용사겠죠. 뭐를? 버츄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게임을, 무엇과 무엇 사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팀들 사이의 가상현실 게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뭐 했고? 앉았고, 영화 티에터에, 그러나, felt, 느꼈다. 병렬이죠?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제대로 말해도 가정법입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그들이 part of the game, 게임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thanks to는 뭐야? 뭐뭐? thanks to 됐듯. 그렇지. 이때의 이 thanks to는 이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랬더니 뒤에 뭐가 나와? The virtue we have to cure라는 명사가 나오죠. 명사. 명사. 가상현실을 기여란 것은 장비 덕대게. 어떤 그 기여야? 그들이 착용했던 뒤에 목적어 생략되어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 있죠. 앞에 있는 기여를 뭘로? 선행사로 받는. 자, 요 부분까지. 이게 지금 돼 있나요? 맞나? 더 뒤, 이거 맞죠, 이거? 그 다음에 몇몇의 360도 회전 카메라들은, 자, 이때는 동사가 인스톨이 아니죠. 이것도 뭐야? 설치 되어진이지. 과거 분사야. 카메라를 꾸며주지. 경기장에 설치되어져 있는 몇 개의 360도 회전 카메라는, 그 다음에 동사는 바로 sent죠. 보냈다. 주어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주어죠. 난 주어 동사 이거 구별하는 거 되게 중요히 생각합니다. 여기 경기장에 설치되어진 이 카메라가 비디오를 뭐로부터? 다양한 앵글로부터의 그 비디오를 send A2지? 이때 2는 어디 어디 로얄? 업무로. 어디로 보냈습니까? 방송국으로 전송했다. 자, 그 다음. 그 방송국은 뭘 만들어냈습니까? 가상현실, 스크린, 잠깐만요. 아, 현실방송. 잠깐만요. 이거죠. 자, 선생님 순간 해석 안 되는데, 그 방송국은 주어 만들어냈습니다. 뭐를? 가상현실 스크린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화면이죠. 가상현실의 화면을 만들어낸 겁니다. out of는 뭐뭐로 붙어제? 그 보내어진 비디오로부터. 그리고 그것들은 이때는 created가 동사, sent가 동사죠. 그것들을 그 아까 말했던 장비로 보냈습니다. 그것들은 뭘까? 이때 말한 그것들은 응? 장비 그 VR. 아까 그 VR 보는 장비. 근데 여기 쓰이는 이 댐은 뭐냐고? 그것들을 보냈는데 그것들은 뭘 가리킬까? 응? 앞에서 나오는 그 비디오들이겠지? 아, reality screens가 되겠지? 이거를 그 기어로 보냈는데 어떤 기어입니까? 아까 그 밴들이 착용하고 있던 목적어 빠져있지? 바로 이 더 기어가 선행사이고, 잠깐만요. 그 사이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밴들이 착용하고 있는 그 기어로 그, 뭐지, 과상의 그, 뭐야, 그 비디오를 보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fans들은, 그러니까 팬들은 이때는 be able to죠. 심지어 뭔가 할 수 있었다제. 뭐 할 수 있었어? 관점을 바꿀 수가 있었고. 자, 중요한 거 그 뒤에 이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중요한 이건 choosing은 컴마 쓰인 뒤에 뭐가 왔습니까? 쓰였죠. 그럼 이거 뭐야? 분사 구문이야. 역시 이것도 뭐야? 접속사가 빠졌을 거고 주어는. 어려운 거 없는데 앞에 더 팬수잖아. 그들이라면 되잖아. 그 다음에 choose라는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랑 시제가 같았기 때문이니까 과거형이 되겠지. 앞에가 원이니까 chose. 나머지는 그대로. 그럼 해석은 팬들은요 관점을 보는 그 관점을 바꿀 수가 있었어. 심지어는. 그리고 그들은 뭐 할 수 있어? either a or b죠.
뭐 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 그 관객의 한 부분으로 있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는 거? 경기장의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뜻이겠지. 그럼 여기에는 엔드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초우스 다음에 to, B가 첫 번째, either A or B에 여기가 B가 두 번째. 둘 다 병렬이죠. 그러니까 뭐, 관객의 한 부분으로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경기장 그 자체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요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였다가 되겠죠. 그것은요, as if, 뭐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그들이 실제로 게임 안에 있는 것처럼 뭐 한 느낌이 되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가 3의 내용이고.